내가 평소에 클래식한 스타일이랑 캐주얼한 스타일을 많이 입잖아. 근데 클래식하게 룩을 연출을 할 때 나는 너무 포멀하게 입기보다는 아이비 스타일 정도가 좋은 것 같아. 나머지 스타일은 뭐 프렌치, 아메리칸 캐주얼, 약간 영국식 스타일을 입기도 하던지 좀 그렇게 캐주얼하게 다양하게 입는 것 같아. 그런데 내가 그런 스타일을 입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. 나는 스타일에 있어서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중요하지만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. 그래서 내가 그 클래식한 바이브를 좋아하기 때문에 신발을 마침표로 하는 편인데,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, 보통 나는 로퍼류를 많이 신어. 아니면 가죽 신발들을 많이 신는데, 오늘은 내가 로퍼 이외에 그만큼 또 자주 신는 신발인 보트슈즈에 대해 얘기를 할 거야. 보트슈즈는 지금 거의 한 100년 좀 안 된, 한 90몇 년 정도 됐어. 처음 보트슈즈가 만들어진 게. 스페리라는 브랜드 알지? 그 스페리를 창립한 폴 스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, 그 사람이 1930년대에 작은 보트를 가지고 있었어. 근데 그 보트 위에 항해를 하다 보면은 물이 막 올라오잖아. 습기가 차고 그 보트에서 미끄러져서 바닷속에 빠진 거야.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개발을 해. 그게 이제 처음으로 개발됐던 보트 슈즈이고, 보트 슈즈는 덱 슈즈라고도 불러. 그래서 캔버스 소재의 그 보트 슈즈를 처음 만들었는데, 그리고 나서 2년 뒤에는 가죽 소재로 바꿔서 출시를 하고, 그게 이제 미군, 미 해군에서도 그 신발을 인상적으로 봤는지 그 해군 사관학교에서 그 신발을 정식 신발로 채택하기도 했어.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흐름이 있고, 그리고 이후에 1950년대, 60년대, 그리고 그 전부터 약간 아이비 스타일,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신었던 거지. 그리고 일상에서도 사람들이 점차 더 신기 시작을 했었고, 그러다 보니까 보트 슈즈는 어떻게 보면은 보트에서 신던 신발에서 이제 군인들이, 해군들이 신었던 신발로, 그리고 일상에서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 된 거야. 그래서 테이크 아이비나 그런 아이비 리그 스타일을 다루는 책들을 보면 보트 슈즈 신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어. 그렇게 보트 슈즈는 좀 캐주얼하게 많이들 신어왔는데, 요즘에 최근 몇 년 전부터 아이비 스타일이라는 게 대두가 됐잖아. 원래는 그냥 아메리칸 트레디셔널, 아메리칸 캐주얼의 한 종류로 봤지, 아이비라고 조명을 받은 건 사실 얼마 안 됐어. 근데 나는 아이비 스타일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좀 자주 신게 된 것 같고, 다시 그 5,60년대 이후 얘기로 좀 넘어가면, 홀로 라이프론에서 프레피 스타일을 다뤘잖아. 그럴 때 보트 슈즈를 좀 다루기도 했었고, 그리고 2000년대에 사람들이 보트 슈즈를 우리나라에서,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보트 슈즈가 많이 인기가 있어지고 널리 알리게 된 게, 내 생각에는 그 아키오 하세가와의 시티보이 룩이 좀 화제가 되면서 팀버랜드가 더 조명을 받은 것 같아. 2018년도에 내가 버건디 컬러의 보트 슈즈에 꽂힌 거야. 나는 아이비 스타일이라는 키워드가 뜨기 훨씬 이전부터 그 스타일을 계속 좋아하고 관련한 아이템들을 수집해 왔으니까. 근데 그 버건디 컬러의 보트 슈즈가 주는 그 맛이 약간 아웃도어적인 무드도 있고, 그리고 셔츠 타이를 하고 좀 캐주얼한 바지에 신었을 때도 약간 믹스앤매치 느낌으로 그 무드가 좋았거든. 그래서 그거를 한창 잘 신고 있는데, 내가 샌프란시스코 마켓에서 컨텐츠 팀장으로 일을 할 때 한태민 대표님이랑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. 이제 한국에서도 시티보이라는 키워드가 올 거다. 나는 그때 되게 생소했어. 시티보이가 뭐지? 왜 시티보이라는 게 갑자기 온다는 거야?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, 이제 아키오 하세가와의 그런 룩들이나 뽀빠이 매거진의 전 스타일리스트이자 지금 패션 디렉터로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아키오 하세가와야. 근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룩이 약간 폴로 빅셔츠처럼 되게 큰 셔츠에다가 여유있는 팬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팀버랜드 3i 보트 슈즈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해서 스타일링을 많이 했단 말이야. 근데 나는 그게 되게
그 한태민 대표님한테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걸 접하고 나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졌고, 되게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 이제 아메리칸 캐주얼이라는 장르가 시티보이 룩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하더라고. 더 많은 사람들한테. 이 팀버랜드 3i 보트 슈즈가 그때부터 조금 더 많은 대중들한테 알려지고 그랬던 것 같아. 나는 그 와중에 버건디 컬러 이후에 이제 브라운 컬러를 접하기도 했었고, 그리고 화이트벅스라는 그 구두가 있어. 이게 뭐냐면 스웨이드 소재의 화이트 컬러의 그 더비 슈즈인데, 그게 약간 때가 타면 탈수록 약간 더러워진다 그래야 되나? 빈티지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단 말이야. 근데 팀버랜드의 올해 그 화이트 컬러 3i 보트 슈즈가 나온 거야.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고, 그 이전에 뭐 에메레온 도어 이제 그 브랜드에서도 팀버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이 컬러를 먼저 출시하기도 했어. 근데 그 끈이 약간 화이트 컬러여가지고 나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컬러였는데, 이번에는 약간 베지터블 레더로 해서 끈까지도 좀 에이징이 될 수 있는 컬러로 팀버랜드에서 만들었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거까지 경험을 하니까 벌써 내가 18, 19, 20, 21, 22, 23, 24년이지 지금. 그럼 벌써 7년째 내가 이 신발을 신고 있어.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스트릿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신고, 아이비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신고, 캐주얼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모두 신을 수 있는 신발이야. 그래서 로퍼만을 나처럼 주로 신었던 사람들이라면, 더비 슈즈를 신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 신발로 이 팀버랜드의 보트 슈즈를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뭔가 요즘에 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. 약간 스타일의 홍수인 것 같아. 그래서 유행이나 그런 것들도 너무 빠르게 왔다 사라지고 빠르게 왔다 사라지는데, 그런 와중에 매번 그걸 다 따라갈 순 없으니까 이렇게 좀 클래식하게 오래 잘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사서 신어봐도 난 되게 좋을 것 같아. 이 팀버랜드 보트 슈즈는 그 베터 레더라고, 상급의 소가죽을 쓰고, 그리고 아직도 직접 핸드 스티치로 윗부분을 마감을 해. 그래서 20만원 초반대에 형성돼 있는 신발 중에 이 정도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이렇게 활용도가 높고 이렇게 가격대도 좋은 제품은 많지 않은 것 같아. 유일한 것 같아 내 생각에. 그래서 좀 이런 헤리티지 있고 좀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팀버랜드 3i 보트 슈즈를 경험해봐도 좋을 것 같아. 오늘은 여기까지.